안녕하세요. 헬스데이터 A플러스 장예은입니다. 12월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건강 통계를 반영해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만성질환인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 진료비인데요. 2022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순환기계 질환 진료비는 12.7조 원으로 악성 신생물 진료비 9조 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환기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꼽을 수 있는데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 2005년 8%에서 2021년 26%까지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06만 원이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배가 넘는 53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노후 가정경제를 고려해서라도 만성질환 관리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국민 영양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우리나라 질병 부담에 기여하는 3대 위험 요인으로 영양, 음주, 그리고 흡연을 꼽았는데요. 영양에 있어 특히 심각한 연령대는 20대로 20대 2명 중 1명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총 에너지의 약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며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식생활이 무너지면 30대, 40대 살이 찌고 50대 이후에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젊다고 방심하시지 마시고 새해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관리에 있어 A플러스 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